전문가들과 장 마감 직전 어떤 종목을 살펴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모스트 인베스트의 이창원 차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김민수 대표님. 자, 오늘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오후장에 계속 상승하다가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 중에 하나 대명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회사는 일단 요즘의 트렌드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 특히 이제 풍력 쪽에서 EPC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설계, 조달, 시공 이쪽에 그러니까 하나로 우리와 계약을 맺으면 그냥 쭉 진행하겠다 이런 쪽이죠. 그래서 매출이 한 90% 차지를 하고 있고 연결돼서 발전소 운영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양광 풍력 발전단지에 대한 건설 쪽이라든가 또 ESS 같은 신규 어플리케이션 연계 사업까지 같이 확대하면서 영역을 계속 펼쳐나가는 지금 시대에 맞는 종목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게다가 또 이 완공일 하게 되면은 이 매출액이 바로 운영과 연결돼서 나온다라는 강점도 있죠.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런 어떤 EPC라고 하는 쪽에서 매출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게 발전단지가 점점 커지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매출까지도 같이 합세되었을 때 2024년도 이후부터는 오히려 매출액이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매출액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게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 민간 발전사 관련된 풍력 쪽은 거의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다라는 쪽에 강점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추가적으로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까지도 앞으로 고정 가격 입찰제가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20년 동안 고정된 가격에 REC에 대해서 공급하는 쪽으로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게 되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지금처럼 어느 정도 마진이 확보된 쪽으로 공급을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는 태양광이 이거를 설치한 이후부터 가장 빠르게 설치량이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다라는 관점 쪽에서 올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정책적인 변화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469억, 특히 그 ROE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쪽에서 13% 증가한 영업이익을 보였을 때 정책적인 수혜 부분들과 함께 더 커지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 쪽에서 지금 시총이 4천억대가 넘는데 성장을 좀 더 가세한다라고 되면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가가 상한가가 갔던 만큼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단기 매물은 좀 소화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중기적인 관점 쪽으로는 여전히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다라는 부분들을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명 에너지 지금 태양광과 풍력이 조명을 받으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매물 소화가 필요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아직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원 차장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는 우원개발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이번 주 초까지 수도권이었죠. 그리고 서울과 기타 경기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뉴스나 기타 언론을 통해서 이번 폭우가 정말 기록적이었다는 것. 그에 따라 서울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잠겨버리거나 차량이 침수가 되거나 또 기타 다른 지역에서는 실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폭우가 당장 오늘 마무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더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금 더 교통통제나 또 침수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장이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구를 비롯해서 상습적으로 침수 지역이 나타나는 곳 거기에 대한 예방 대책을 내어놓았습니다. 자금은 약 3조 원 정도 투자를 해서 배수를 위한 배수시설이라든지 기타 토목공사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여 앞으로 이러한 폭우가 왔을 때 일정 부분 사전에 대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대책에 따라 우원개발은 물론이고 기타 관련된 기업 몇 가지가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동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기존에 보였던 수주 능력 그리고 터널 공사 이 모든 것이라 할 수가 있는데 기존의 지하철 공사라든지 기타 시설 그리고 고속도로 등 국내에 있는 굵직한 사업을 수주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GTX 노선과 별내선 관련한 전철 개선 노선도 수주를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수주 능력을 인정받아 한편으로 오늘 이렇게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관련된 사업이 시간을 두고 일정 부분 계속해서 자금이 투자가 될 겁니다. 결국에 그것은
동사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이 되니 여러분들이 그 점에 착안해서 해당 종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오늘 음봉이 매우 강하게 나옵니다. 변동성이 그리 큰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모처럼 큰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분명 많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보이는 이 테마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강한 주가 상승, 그것과는 크게 거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정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